직무 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 공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공적인 자료들 통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과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연락을 하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전 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재원 의원과 감정적인 싸움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장재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국회가 제기를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청경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